체리 뒤에 7호에서 배우 너희들 먼저 선생님이 쓰고 있는 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배웠고 그리고 배 이걸 바로 가지 뭐. 배웠고 아침 식사도 배웠고 그다음에 쿠키도 배웠고 저녁 식사도 배웠고 생각도 배웠고 그리고 하자라는 것도 배웠네요. 자 그래서 만들다 make K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죠. make 여기에 끝에 오는 E가 소리가 안 난 대신에 A가 A 돼서 여기까지 소리가 make 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다음 계속해서 great얘는 git인데요. great인데 great.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andwiches. ES에요. ES 치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S나 ES 뭐뭐 들 할 때 S나 또는 ES인데 여기는 ES가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Lunch L-U-N-C-H 그렇죠. 여기서 Breakfast T. 그렇죠. 훌륭합니다. 여기서 쿠키 C-O-O-K-I-E 그렇죠. 얘 경우에 쿠키들 할 때 그냥 S만 붙여주면 됩니다. 쿠키 됐어? Dinner D-I-N 어이구, 정말? N-E-R 그렇죠. 훌륭합니다. 생각 아이디어 아이디에 그렇죠. 오 우리 뭐 하죠? Let 그렇죠. Let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ake하고 great girl 그 다음에 eat great make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D에 7 우리 함께 뭐뭐를 합시다 라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점심 만들자. Let's make lunch. 그렇죠. Let's make lunch. 오케이.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자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럼 let's make lunch가 우리 점심 만들자며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라는 하다시죠. 우리 놀자. Let's play. 그런 식으로 let's 해서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같이 뭘 하자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네. make lunch가 점심 만들다니까 let's make lunch는 같이 점심 만들자고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함께 뭐뭐 합시다. 오케이. 그랬더니 great. great, good idea, great idea, that's good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great가 가능합니다. great 그래서 아까 Let's make lunch가 제안하는 건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답이겠죠. 그렇게 하자라는 뜻의 대답.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샌드위치 만들어보자. Let's make sandwiches. 그렇죠. Let's make sandwiches 하면 되겠죠. Let's make sandwiches. 됐습니까? Let's make. 우리 만들어봅시다. 뭘 만들어볼까? 샌드위치를. 그랬더니 Great, great idea, good idea. Great. 뭐 뭘 해도 상관없어요. Good idea, great idea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Let's make cookies.
cookies. 그렇죠. Let'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함께 뭐뭐 합시다 라는 제안하는 표현. 제안했으니까 Good idea. Good idea. Great idea. Good idea.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틀린 거 make하고 great 스펠링이었어요. 오케이. 뭘 봐줘 봐주기는 숙제 빡세게 해야지 일단 숙제 있는 거 들고 와봐 낙작공무 뭐가 어려웠나 보자 이쪽 강아지들